긴급 상황입니다. 아유, 왜 이렇게 뭐 오랑캐라도 쳐들어오냐? 저,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? 전쟁 났어요? 전하께서 이곳을 막 도착하고 계십니다. 전하께서? 아니, 그 치들 때도 없이 전하는 게 행차라시고 그래, 그래. 아유, 저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민생 투어를 댕기시는 거지. 아이고, 자주 다니는 것도 그 민폐예요, 그거. 저, 이번에는 사냥하러 오신다는데요. 사냥? 네. 어서 드시죠. 전하, 어서 좌정하시옵소서. 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난 용인이 참 좋아. 그 옛말에 사라진 천 죽어 용인이라 했지만 난 이곳에 살아있을 때 오는 게 좋네. 그 니들도 여기 땅 사나? 어? 혹시 아냐? 몇 백년 후에 그 땅값 엄청 오를지. 어? 아니, 뭐 그가 슬쩍 빠졌는데 몇 백년 후까지 뭐 생각을 하십니까? 근데 저 전하께서 이 옷이 아주 무지하게 좋은데요. 이거 사냥복 맞죠? 그래. 협찬 받으신 겁니까? 이것도 질문하고는 그냥. 그나저나 호위하는 신하도 없이 어인 일이십니까? 호위는 무슨. 그 나 혼자 움직이는데 그 군신들이 우르르 떼지어 다니면 그 내 백성들한테 불편함을 준다. 그나저나 그 일전에 오포절이 그 이곳이 곰사냥의 명소라고 해서 내가 그 여기 바람도 쐴 겸 그래서 나왔어. 곰이요? 야, 네가 있다고 그랬잖아. 아니, 자네가 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쓸데없는 말을 했어? 곰에 대해서 내가 왜 몰라요? 아, 곰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 누가 있습니까? 아, 자네가 곰 박사야? 아니, 뭐 박사기보다는 내가 일전에 저기 저 뭐야 산속을 거닐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가지고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동굴로 이렇게 갔더니 그 안에 호랑이하고 곰이 딱 그 마늘하고 뭐야 쑥하고만 뜯어먹고 살고 있더라고. 이래 거기다가 같이 저 있다 보니까 그 뭐 박사나 비슷하게 됐지 뭐. 너 마늘 좀 먹어야 되겠다. 왜요? 사람 좀 되라. 전하, 저희 고을에는 저 곰뿐이 아니고 노루나 꽁사냥하기도 아주 좋습니다. 예. 저희들이 즐거운 사냥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예. 그래. 예. 아이고, 참. 옛말에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산다고 그러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. 아니, 내가 뭐 사도 마누라요? 곰 같은 부하 때문에 내가 나날이 흰머리가 는다. 아니, 어쩌자고 없는 곰은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뒷감당도 못하게 만들어. 아이고, 참 곰이 없으면 곰이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. 아, 무슨 수로? 아, 우리 관아에 저 곰같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. 누구? 곰폭이요. 거기다 곰살 씌우면 그냥 영락 없는 곰이야, 그 사람. 우린 전하의 사냥을 돕기 위해 일진과 이진으로 나라서 행동한다. 일진은 전하를 호위하며 사냥감들을 몰고 오고 이진은 명중된 사냥감들을 수거하도록 한다. 알았나? 네. 예. 예. 아, 그리고 말이야, 이 사냥을 위해서는 말이야 민첩함과 이 용맹성도 뒤따라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냥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중요한 거야. 어?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냥에 대한 실력을 한번 내 테스트 해보겠어. 김포절. 예. 멧돼지 사냥은 어떻게 하나? 멧돼지 사냥하시게요? 응. 아, 안 돼요. 철 지나서. 아니, 뭐 멧돼지가 막 철이 어딨어. 사시사철 사냥감이지. 아이, 참 무식하시기는. 멧돼지도 한철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야, 이놈아. 메뚜기도 한철이다지. 이놈아, 멧돼지가 한철이. 아, 이놈 참 답답. 아, 서포절. 넌 뭘로 사냥할 거야? 전 총을 사용하겠습니다. 총? 야, 그거 특이한데. 어떤 총? 이렇게 사랑의 총알을 쏘면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. 쓰러집니다. 아유, 내가 쓰러지겠다. 어이가 없어서. 아이고, 참. 아유, 진짜입니다. 이렇게 쏘면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. 쓰러집니다. 그만해라, 서포절. 아, 양포졸.
예. 너는 뭐로 사냥할 거야?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. 그걸로 임마 뭘 잡어? 아, 새 잡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. 특히 새 다리 맞추는데 이게 백발백중이죠. 아, 그래? 지나가는 여자애들 중에 다리 얇은 애들 있죠. 새 다리. 그런 애들 그냥 이걸로 한 방씩 맞으면 걔네 팍팍 쓰러져요. 아이. 무슨 머릿속에 막 여자 생각밖에. 야, 강포졸. 한 대 매겨. 예. 자자자, 임금님이 사냥을 나가실 때 말이야. 우리는 한 마리 사냥개처럼 움직여야 돼. 알았어? 예!